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강서구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유지 지원 사업은 강서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강서구는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만 천여 개로 강서구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확보했으며 최소 약 1,1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처나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